그렇죠. 자, 채점할게요. 첫 번째 것부터 합시다. 에이. 자, 1번은 뭘까? The place가 나왔으니까 where. 왜는 없어요. Where. 두 번째는 when. 세 번째는요. The way. 네 번째는 why. 마지막은 in which죠. 틀린 거 번호 5번이랑 또 틀린 거 없어요? 5번밖에? 자, 5번이 왜 틀렸는지 여러분이 다시 들으면 알겠죠? 왜냐면, 앞에가 the way라고 하는 선행사가 나와있죠, 선행사.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을 나타냅니다, 방법. 그죠?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방법을 나타내기 때문에 관계 부사를 쓰면은 how를 쓰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how의 특징이 있죠? 어떤 특징이 있어요? 선행사나, 아니면 뭐야 how 반드시 둘 중에 하나는 뭐 해야 돼? 생략해야 되겠지 무조건. 그렇죠? 생략하지 않으면 틀린 문장이 돼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how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the way만 쓰든지 아니면 how를 우리가 굳이 바꿨으면 뭘 바꿀 수 있겠어? 관계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죠. 그래서 in이라는 전치사와 관계 대명사 which로 바꿨으면 이거는 상관없죠. 그래서 in which는 되지만 how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자, 이해됩니까? 자, 그다음 넘어갈게요. 자, 첫 번째 거 뭡니까? why. 두 번째는 how입니다. 3번은 when, 4번은 where. 틀린 거 없죠? 자, 다음은요. 첫 번째는 where, 그다음에 in which. 두 번째는 how, 그다음 아래는 the way. 그 다음에 3번은 why, 그 다음에 for which, 4번은 when, 그리고 on which. 틀린 거 번호 2번. 아마 2번들 많이들 틀렸을 겁니다. 1번과 4번도 틀렸습니까? 오호,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죠. 틀릴 수 있죠. 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거 선생님이 the city와 그 다음에 뒤에 문장에 that city가 겹치죠. 보인가요? 겹치는 단어.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가 첫 번째로 관계 대명사를 쓰려면 지금 여기 보이지만은 in이 뭡니까? 전치사죠. 그럼 얘를 뭐라 그래요?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부르죠. 그럼 이걸 관계 대명사 바꿔 쓰려면 목적격 관계 대명사 씁니다. 목적격 관계 대명사 뭡니까? 앞에 the city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위치를 쓰겠죠. 위치를. 그래서 이 문장을 굳이 바꾼다면은 자, 여기 사이에다가 위치를 쓰고 여기 있는 뒤에 있는 문장 I was born in까지를 뒤에 적으시면 되겠죠. 그죠? 마지막 in을 남겨놔야 돼. 하지만 우리가 이 전치사는요 어떨 수가 있어? 이 앞으로 보낼 수가 있죠. 이렇게 in which. 그게 바로 여기에 들어간 문장입니다. in which. 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자, in that은 어떻습니까? 가능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된다 그랬죠. 이유는 왜? 대시라는 관계대명사는 절대 그 앞에 전치사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in which만 가능해요. 자, 이렇게 무엇과 무엇? 전치사와 관계대명사를 두 가지를 합해서 하나의 단어로 바꿔 쓸수 있는 게 바로 관계 부사죠. 자, 관계 부사인데 여기에는 the city라는 우리가 사물이지만 또한 장소를 나타내는 단어가 쓰였기 때문에 장소를 나타내는 관계부사 where로 바꿔 쓸수 있겠죠. 이렇게 만들어진 게 1번의 첫 번째 우리 예문입니다. 오케이, 근데 2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2번은 지금 뭐가 좀 약간 잘못된 게 뭐냐면 tell me the way, 그 방법을 말해라. 너는요 그렇게 좋은 점수를 테스트에서 받았는데 그런 방식으로 말로 in the way가 됩니다. 사실 여기 부분이 뒤에 빠져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the way와 뒤에 있는 the way가 겹치면 사실 뭐가 남아? in이 남죠? 그럼 아까처럼 1번 문장을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in을 앞으로 보내서 뭐가 있어? in which를 쓸수 있겠죠? 근데 선생님 여기 되게 쓰니까 틀렸네요. 왜 틀렸느냐? 자, 그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거를 그대로 집어넣어서 위에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이거 지우고. 자,
자, 그러면은 the way라는 선행사 뒤에다가 요렇게 해가지고 요 앞에 부분 뭐 you could get such a good grade on it in까지를 집어넣어야겠죠. 그죠? 마지막에 in을 남겨놓는. 자,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는 뭘 쓸까? the way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which를 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방법은 in을 앞으로 보내는 in which. 자, 그런데 아래에 있는 문장과 위에 지금 선생님 적었던 문장은 좀다 차이점 있죠? in which를 넣으려고 봤던 여기에는 뭐가 없어, 지금? 선행사 없죠? 사실은 제대로 하려면 뭐 해야 돼? the way in which를 써야 됩니다. 그죠? 근데 없죠? 자, 방법은 왜냐면 이 in which를 한마디로 바꿔서 뭘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바로 how로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the way라는 단어와 how라는 관계부사는 절대 같이 쓸 수가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를 빼야 되겠지. 그래서 위에 부분은 한 단어니까 how가 되는 거고, 아래 부분은 두 단어니까 뭘 쓰는 거야? Tell me the way를 쓰는 형태. 여기는 게 관계 대명사로 쓰는 단어가 빠져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그다음 4번은 방금 맞췄다 그러니까 지금 넘어갈게요. 자, 엑사의 4번. 첫 번째는 Do you know 어떤 장소를 아냐는 말로 a place. 장소니까 where 뭐 하는 거? 내가 살수 있는 곳. Can buy. 뭐를 살수 있어요? A used bike. 라고 적으시면 답이 되겠죠. 맞나? 자, 다들 했죠. 두 번째는요. 나는 잊을 수가 없다. 뭐를? 그 순간을. The moment. The moment는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죠. 그래서 when. 그리고 나머지 부분 뭐 내가 뭐한 거야? 안아보았던 held 홀대고 한거 held my little brother. 아, 첫 순간? 처음 안아본 순간이군요. 그럼 I can't forget the first moment라고 first가 빠졌겠네 여기가. 그죠? When I held my brother. 아니면은 I held first를 뒤에 여기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first held my little sister 써도 상관없어요. 첫 번째 순간이란 말을. 자, 3번. 나는요, 애인이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이유를 안다. 그럼 I know 뭐를 안다? The 이유를 안다. Reason. Reason이 뭐기 때문에? 선행사기 때문에 why를 쓰겠죠. 왜? 그 다음 뭐가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애인이라는 사람이 사랑을 주는 게 아니고 받는 거니까 수동태로 is loved. 누구에 와요? by 누구에 와요? 모든 사람이 와요. everyone 이라고 쓰시면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건 조금 어려운 형태죠. 그 다음에요. 프랭크 씨는 어떻게 애들이 그 안에 들어갔는지를 모른다. 사실은 여기를 이제 원래 문장은 doesn't know the way, 방법을 모른다가 되겠고, 두 번째는 how, 어떻게, 누가? 아이들이니까, the kid, 들어가다, got into the class, the locked classroom 들어가겠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문제는 the way와 how라는 단어는 반드시 둘 중에 하나를 생략해야겠죠. 우리 책에는 how가 나와 있으니까 뭐를 빼면 되겠어? the way를 이렇게 빼시면 답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1번, 4, 1, 3번에 2, 4번에 5번, 5번에 3, 6번에 3, 7번에 4. 8번은 모두 고르시는데 혹시 하나만 쓴 사람이 있나?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어. 9번도 모두 고르시는데 또 하나만 쓴 사람이 있나? 자, 8번, 9번 풀 시간 드릴게요. 일단 넘어가. 그두개 필표해놓고. 10번에 1. 11번에 5. 12번에 5. 13번에 5. 14번에는 4번입니다. 15번에 5번.
16번은 1번까지. 선생님 더 맞았어요. 자, 8번부터 다시 다 불러드릴게요. 8번은 13. 9번은 25. 와, 선생님 더 맞았어. 자, 틀린 거 번호. 5번. 뭐라고? 5번. 5번, 또 10번? 10번, 또 14번. 16번과 3번. 4번. 할 수 있을 때 많이 하세요, 지금. 그래야 여러분이. 15번. 자, 또 없나요? 자, 그럼 일단 이거 설명 먼저 할게요. 자, 3번 문제도 어려운 문제야. 왜? I remember the day가 나왔죠. 그럼 이게 뭡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선행사라는 건 알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관계 대명사를 만들었을 수 있는 방법 하나. 두 번째는 관계 부사를 만들어 쓰는 방법 하나. 두 개 다 가능해요. 자, 그런데 뒤에 문장을 한번 볼게요. 왜냐면 더 데이라는 선행사랑 겹치는 단어가 어디서 빠졌는지. 뒤에 문장 볼까요? 우리는 첫 번째로 만났다. 언제 만났다? 라는 뒤에 여기가 빠졌죠. 목적어입니까? 뒤에다가 더 데이를 그대로 넣어보세요. 말이 되는지. 우리는 만났다. 그날을 만났습니까? 그날 에 만났다는 말로 앞에 뭐가 꼭 들어가야 돼, 이때는요. on이라는 날짜편, on이라는 전치사를 넣어야죠. 그럼 이 부분은 지금 빠져있는 게 전치사도 빠져있고 선행사도 빠져있어요. 그럼 이 자리는 뭘 넣어야 될까? 관계대명사는 그냥 뒤에 부분에 주어든 목적어든 하나만 빠지는 거지, 이렇게 두 개가 다 빠지는 경우는 관계 부사인 경우죠. 관계 부사는 보다시피 뒤에가 뭐가 빠져있어? 전치사와 선행사가 이렇게 생략이, 두 개가 생략이 되어 있을 경우에 우리가 관계 뭘 쓴다? 부사를 쓰죠. 그러면 여기서는 선행사가 사물이긴 한데 시간을 나타내니까 뭘로 바꿔야겠어요? When? When? 어? When이라는 관계 부사를 써야 됩니다. 이거 중요한 거야. 자, 꼭 정리하세요. 관계대명사는요, 뒤쪽에가 주어든 아니면 목적어든 물론 소유격이든 이렇게 하나만 빠지죠. 반면에 관계 부사가 들어가려면 반드시 뒤에는 전치사하고 앞에 있는 선행사가 빠져 있어야만 돼요. 적으세요. 자, 그 다음에 4번은요. 자, do you remember? 너는 기억합니까? 잠깐만, 얘는 지금 동사 아닙니까? 동사죠. 자, 봤더니 너는요, 지난밤에 뭘 써야 될까? 자, 보세요. 너는 did가 했답니다. 뭘 했는지가 안 나와 있죠. 그죠? 그리고 지난밤에. 그럼 지금 보다시피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으니까 뒤에 문장은 어때요? 불완전한 문장이죠. 불완전한 문장이면 여기에는 관계 대명사를 써야 되는데 뭐가 없어? 선행사가 없죠. 선행사가 없는데 관계 대명사라. 영어에서 유일하게 선행사가 안 들어가는 관계대명사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What? 그렇죠. What이죠. What이라는 관계대명사는 앞에 뭐가 없다? 그렇지. 선행사가 들어가지 않는다. 이유는 왜? What이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쓰지 않아요. 하지만 다른 관계대명사랑 똑같이 뒤에 부분은 뭔가 빠져있어야 되니까 불완전해야 돼요. 답은 그래서 What이 되겠고, 다음 문장은요. 자, a lot of란 말은 무슨 말과 같은 뜻이다? 많은 의 의미인 many랑 같은 뜻이다. 문제 없죠? 많은 사람들이 있다. 자, 이 많은 사람들이 선행사야. 자, 그러면은 선행사가 일단 사람이죠? 그럼 who가 쓰면 뒤에 보니까 동사가 나왔네? 보이죠? 그럼 뭐가 지금 빠지는 거야, 앞에가? 주어가 빠져 있으니까 무슨 격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 맞네. 근데 문제는요, 3번에서 일어나요. 왜 3번이냐? 그럼 여기에 지금 빠져 있는 단어가 뭐야? 이 주어로 들어갈 게 바로 앞에 있는 people이죠. people.
people이 주어면 needs를 씁니까? need를 씁니까? 동사는? 어? 당연히 여러 명이니까 단수 동사인 needs를 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는 s가 빠져야 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여기는 넘은 것 같고. 자, 다음 문장. Do you know the boy over there? 저기 있는 그 소년을 아니? 너 말은 the one. 이때 the one은 뭘 가리키? 앞에 있는 그 소년을 가리키지. 일단 소년을 가리키니까 어떤 소년이냐? Wearing a tuxedo. 턱시도를 입고 있는 중인. 자, 뒤에 문장에 동사가 나왔으니까 뭐가 없어 지금? 주어가 없죠? 그럼 이 자리는 자연스럽게 뭐가 들어가 있어? 주격, 관계대명사. 그것도 사람을 쓰기 때문에 who를 써야겠죠.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채원 이해됩니까? 그래서 오늘 듣고 이거 하니까 너 훨씬 쉽지? 억지로 뭐 강요하는 느낌이네. 네라는 말 밖에. 자, 그 다음에 봅시다. 14번 좀 어렵습니다. 자, look at the lizard. lizard란 말은요? 도마뱀이죠. 자, 뒤에 문장 봤더니 꼬리가 두 배입니다. 뭐만큼? 그것의 몸의 두 배입니다. 리자드란 말이 들어갈 데가 없네. 봤더니 어디에 들어가야 돼? 그것의 꼬리는 그것의 몸의 두 배입니다라고. 이 지금 빠지는 단어가 뭐예요? 일종의 소유격이죠. 소유격. 그렇지, 소유격. 그럼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하나밖에 없죠. 뭐? 훔.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후스 하나밖에 없지, 그렇죠? 자, 훔이라니 갑자기 황당했어요. 자, 두 번째 문장은요. I want to know the reason. 나는 그 이유를 알고 싶다. 그는요, 주어. 그는 떠났다. 누구를 떠났어? 나를. 말 없이. 오, 그 이유가 들어갈 자리가 없네. 완벽해 보이죠? 굳이 넣으면은 그런 이유 때문이란 말로 for the reason이 뒤에가 빠져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렇게 전치사와 겹치는 선행사가 이렇게 다 두 가지가 빠지는 경우, 내가 전치사랑 선행사 빠지는 경우 뭘 넣는다 그랬어? 관계? 대명사를 넣어요? 부사요. 부사요. 정신 차리고 말 들으세요. 관계 부사를 넣어야지 이때는. 자, 그럼 이유를 나타내는 관계부사는 하나밖에 없죠? why. 그러면 후수하고 why를 쓰는 단어 문장 4번이 되겠죠? 이렇게 찾으셔야 돼요.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기본을 충실 안 하면 여러분들 이제 점점점 어려워져요. 그 다음 다음 거. I visited the house. 지금 공통점은 다 뭘 찾아 먼저? 선행사에 다 밑줄이겠죠? 자, 그 다음에 George Washington이 was born, 태어났습니다. The house가 뒤에 넣으려고 봤더니 그 집 가능하나? 안에서 태어나겠지. 그죠? 네. 집 놔두고 집 밖에 태어났겠어요? 아니지. 이렇게 전치사랑 선행사가 같이 빠졌기 때문에 관계 부사를 쓰겠지. 뭘 쓸까? 장소 나타내는 where를 써야겠죠. 두 번째는 the day. 우리는요, 첫 번째로 써왔습니다. 그날에 on the day가 되겠죠. 이렇게 무엇과 전치사랑 선행사 빠졌으면 역시 이것도 관계부사 시간 나타내는 when. 답은 몇 번입니까? 없나? 예. 왜 없을까 하면 on. 자, 왜냐면은 where는요 굳이 바꾸면 아까 우리가 관계 대명사 바꿨을 수 있죠. 관계대명사하고 뭐가 합해져야지 관계부사가 돼요? 전치사 플러스. 그럼 이거는 전치사를 넣으면 어떻게 돼? in which로 바꿀 수 있어야 되고, 요거는 뭘로 바꿀 수 있어야 돼? 왜는? 그렇지, on which로 바꿀 수 있어야겠지. 그럼 둘 중에 맞출 수 있는 것은 where과 on which인 5번이 되겠지. 이게 지금 내가 보기엔 제일 어려운 문제네. 이게 그나마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다음 16번은요, 잘못된 게 1번이랍니다. 1번. 뭐가 잘못됐을까? 자, 보세요. The flowers가 지금 선행사로 나왔죠. 왜 선행사냐? 뒤에 보다시피 대시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뒤 문장에는
잘하다라는 동사로 시작했으니까 뭐가 없어? 주어가 없죠. 그 주어가 바로 뭐야? The flowers지. 자, 그래서 관계대명사 문장은 that부터 어디까지? garden까지가 얘를 꾸며주는 말이야. 왜? 그럼 the flower가 첫 번째 문장의 주어. 그럼 are가 뭐가 되겠어? 여기에 동사가 되겠죠. flowers는 여러 개인데 있으면 되겠어요? 뭐로 바꿔야 돼? 여러 개인 are로 바꿔야만 되겠죠. 그래서 1번이 여기서는 잘못된 내용입니다. 이것도 어렵죠. 이것도. 자, 지금 요 부분까지 잘 이해를 해놓으셔야지 여러분이 다음 숙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다음 숙제는요. 뒤에 다 푸시고 그 다음 선생님이 우리 하다 항상 하던 프린트 있죠? 그것도 일부를 드릴게요. 잠깐만요.